꺼보겠습니다. 제가 이 또 횡성의 아들 아닙니까? 강원도의 아들이라서 이 한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 알거든요. 원래 고기는 본연의 맛,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야 돼요. 진짜 맛있는 고기예요. 참. 짱이죠? 제가 구운 첫 고기라고 할 수 있어요. 역시 남이 구워주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덜 익었나? 사실 이게 9단계거든요? 저는 이제 그 어느 곳에서도 혼밥을 할 수 있는 이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요.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지 사교성이 좋거든요. 적응을 굉장히 잘해요. 지금도 보면 어려운 데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디든 짱이죠. 완전 잘 되었죠. 먼저 오늘 제가 편의점 갔잖아요. 솔직히 편의점 때 진짜 처음 시작이 진짜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편의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. 편의점이다. 이 딸랑딸랑 소리가 제일 무서운데 이게. 안녕하세요. 국물을 안 빼가지고. 오! 입술에 묻은 걸 닦고 싶어서 휴지를 가지러 가고 싶은데 옷으로 닦였습니다. 혼자 오는 사람 있어요? 되게 많아요. 나 같은 놈이 또 있었구나. 여러분, 어색하고 어렵고 하잖아요. 근데 다 입에 들어가요, 이게 또. 이제는 이제 레벨을 깨고 나니까 네, 점점 강해지는 네, 강해지고 있는 거죠. 제가 평가를 내리겠습니다. 패밀리 레스토랑 1단계, 편의점 2단계. 편의점 2단계? 그래서 고깃집 뭐 3단계, 4단계? 그리고 학식 9단계. 나 솔직히 여기서 뭐 어디 뷔페 가서 먹으라고 해도 나 진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저는 레벨업을 해서 혼밥 쪽방향이 되었습니다.